안녕하십니까. 초당 고1 문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고1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적긴 하지만 워낙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도 뭐 예전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유형을 골고루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빈칸을 보통 많이 변형시키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단어만 넣는 거기 때문에 또 보기에 있는 단어하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단어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두 번째 장부터는 변형을 하셨습니다. 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어휘고, 뭐 초당고 어휘 문제는 거의 다 변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연결어 같은 것도 변형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학생 굉장히 잘 했죠.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그것과 가장 비슷한 단어를 고르는, 무조건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닌 그런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예, 7번도 역시 어휘 문제고,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원문이고, 그 다음에 출제하신 거는 비슷한 뜻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9번 빈칸 같은 경우도 역시 원문은 이런 빨간색에 있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무조건 외우지 못하게 비슷한 뜻의 다른 문장으로 바꾸셔서 정답을 채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한글로 간단하게 적고 거기서 가장 가까우는 고르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첫 페이지까지는 굉장히 잘 했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법상 틀린 건데 이거는 변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많이 보던 거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까지는 잘 해가지고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제 10번부터 틀리기 시작했는데, 10번은 선생님께서 난이도를 높이셨는데, 그러니까 초록색 부분이 아닌 게 내신 대비 때 했던 거고요. 초록색 부분은 인터넷에서 이 지문에 대한 원문을 찾으셔서 추가를 하신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 그 추가된 지문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흐름으로 글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역시 똑같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빈칸으로 문제를 많이 내시는데, 이 초당고등학교에서는 문장 넣기 문제를 내렸습니다. 학생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추가 지문 더좀 꼼꼼하게 읽고, 시험을 봐야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형을 하지 않는 문장 넣기였고요. 그다음에 12번도 일치불일치고, 그래서 보기에 있는 단어를 잘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제하고 어법 틀린 거. 근데 어법 틀린 것도 초당고등학교는 웬만하면 바꾸시죠. 비슷한 단어로 바꾸시던가 똑같이 되는 어법을 같이 넣으셔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물어보시고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도 나왔고, ABC에 들어갈 말, 요약문 완성 같은 거, 이제 여기에다 한글을 먼저 적고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는 작업을 했네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 풀었습니다. 예, 문제 푸는 과정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에 맞는 것도 보기에서는 잘 골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엉뚱한 거 골랐어요. 약간 어이없게 틀렸죠. 많이 아쉽고요. 예, 문맥상 맞는 낱말 역시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비슷한 뜻의 다른 뜻으로 다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하셨고요. 8번은 좀 아깝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인데, 여기 predict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거로 봐요 단어를 잘 몰라서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19번에서도 이제 리빌하고 같은 클로즈란 단어를 잘 역시 몰라서 당황해서 틀리지 않았나. 이 학생은 변형된 걸 많이 맞았긴 했지만 평소 어휘 실력이 부족해서 틀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어휘 실력을 더 많이 키워서 이렇게 변형될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맞출 수 있게 그 어휘력을 더 많이 키워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골고루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외우지 않아도 본문에서 이렇게 찾아 쓰는 것, 예, 그렇게 문제가 내셨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적으로 도치가 나온 문장이죠. 그래서 이제 영작을 하셨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영 풀이 같은 거, 이제 요약문 완성으로 저희가 직전 보강 시간에 했었던 유형입니다. 논술형 3번 것도 마찬가지로 단어 주어지고 영작하는 거였고요. 네, 4번도 문법적으로 틀린 거 고치는 거, 저희 프라이메디 어법 2단계를 풀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도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영작하는 거. 그러니까 주로 라이팅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밖에도 뭐 문법 고치는 거라든지 유형문 완성이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물제를 골고루 출제하시는 초당고 1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당고 1 시험을 잘 보시기 위해서는 변형되는 문제, 특히 어휘 같은 것을 많이 변형시키시기 때문에 이 변형되는 어휘, 평소 어휘를 많이 아셔야 됩니다. 시험 때만 바삭한다고 절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고 이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영작하고 유형문 완성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유형도 평소에 능력을 키우셔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종합적으로 기르셔야지 초당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동백고하고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동백고는 시험 범위도 많고 대신에 초당고는 동백고보다는 시험 범위가 적고 변형이 많이 되고 동백고는 서술형이 라이팅 위주로 많이 나오지만은 초당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좀 섞으셔서 출제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당고 1 학생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자신의 약점을 좀더 분석해서 잘볼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프라임 에듀 학원이었습니다.